처음에 계약법 들어가기 전에 그죠? 거기에 제가 하다 보니까 공동저당이 빠졌다 이게. 무슨 저당이 빠졌다? 공동저당이 빠졌는데, 여러분 공동저당 만약에 나오면은 공동저당에서 딱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그죠?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일 때. 원래는 채무자 것 실행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1. 그럼 동시에 실행해도 실행만 동시에 할 뿐이지 하나는 채무자 하나는 물상보증인 동시에 실행하더라도 누구 것부터 전액배당? 채무자 부족한 게 있으면 물상보증인.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하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것 실행했다. 무슨 보증인 것? 물상. 그럼 물상보증인은 집 날라갔잖아요. 누가 돈 갚은 거랑 마찬가지. 그렇지. 대입 연재한 거지. 그럼 물상보증인은 뭐 자기가 대신 돈 갚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무슨 보증인이? 채권자의 권리를 누구 물건에다가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 물건에 행사할 수 있다. 했을 때, 그럼 채무자, 자, 물상보증인 목적물 실행되었을 때, 자, 요거. 기억한다, 요거. 자. 채권자, 채무자. 요 A 채무자 물건, B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물건. 요렇게 했을 때 1번 갑 공동 저당, 1번 갑 공동 저당, 2번 병 저당권. 이건 병은 저당권자는 채권자잖아요. 요 병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지, 그지?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2번, 정저당권. 정은 누구에 대한 채권자고?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잖아요. 요 정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보증인한테 돈 받을 거 있죠, 그지? 자, 근데 요거 잘 낸다고. 자, 처음부터 물상보증인 전액 실행했다, 배당받았다. 누가 대입 연재? 물상보증인 돈 갚은 거는 맞아요. 그럼 물상보증인이 채무자 물건을 실행하면 채무자 물건에서 누가 돈 받노? 물상보증인이 요 채권자처럼 배당받잖아, 그지? 먼저 배당받아야 되는데 요 물상보증인이 배당받는 거를 그럼 요 A 물건에서는 배당받는 순위가 A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원래 누가 먼저 배당받노? 응? 물상보증인이 배당받아야 되잖아요. 아까 대위변제니까. 대위변제하고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실행하니까 값처럼 배당받잖아요. 근데 요 물상보증인이 배당받는 것을 요 정은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물상을. 그래서 요 채무자 물건의 배당 순위는 1번이 정저당권 배당받고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의 채권자 물상보증인 채권 정이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그렇지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남는 게 있으면 누구 채무자 후순위권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숫자로 나왔을 때 이렇게 배당받는다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요거 물상보증인 실행했다. 그럼 항상 물상보증인의 후순위권자가 먼저 배당받는다. 채무자 물건에서는. 맨날 뭐 원칙은 누가 돈 갚은 거나 마찬가지. 물상보증인이 그러면 채권자의 권리를 다시 채무자한테 원래는 물상보증인이 이렇게 배당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 정은 또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있노?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먼저 배당받고 누가 배당받는 거를 물상보증인이 배당받는 것을 물상보증인의 채권자 정이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요까지고 그 다음에 또 남는 게 있으면 뭐 채무자 후순위권자인데 요거 시험은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물상보증인 실행했다 그럼 물상보증인 전액 배당받았다 그럼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뭐하여? 대위하여 채무자 물건에서는 채무자 물건을 실행했을 때 물상보증인 먼저 실행하고 했을 때는 채무자 물건에서는 물상보증인 후순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이고 그 다음에 요
채무자 후순위 권자는 얼마 배당받느냐 나오면 거의 대부분 돌아올 게 있다 없다? 얼마? 0원. 거의 대부분. 잘 모르겠다 하면은, 잘 모르겠다 하면, 자, 물상보증 전액 실행했다. 나중에 채무자 물건을 실행했을 때 채무자 후순위 권자는 얼마 배당받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뭐다? 0원 하는 거. 그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은 0원이다 하면 거의 정답은 몇 퍼센트? 90%인데 그 위험 부담은 있다 10%. 근데 거의 대부분 나오면은 요거는 채무자 물상 보증인 먼저 실행하고 채권자 실행하고 나중에 무슨 보증인이 물상 보증인 채권자를 모아여 대위하여 채무자 실행했을 때 하면은 자 배당 순서 1순위 누구? 채무자 채권자. 아니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의 채권자 먼저 배당받고 그다음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다음에 채무자 우순위 권자. 채무자 우순위 권자 병은 얼마 배당받는가 하면 거의 대부분 뭐다? 0원. 돌아올 게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요거. 근데 만약에 채무자 실행했다. 후순위 권자는 채권자를 모아여 대위하여 이런 말 나오면 OX, X. 그치? 그런 거 조심하고. 숫자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숫자로 나오면 굉장히 단순한 거다. 그럼 자, 채무자 물건 실행했다. 후순위 권자 뭐 없다? 대위 없다. 그걸로 끝난다. 되겠습니까? 예. 선순위. 그 다음에 물상보증이 전액 실행했다. 그럼 만약에 그 공동재단권자 배당받았다. 그럼 채무자 물건을 실행했을 때는 채무자 물건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 물상보증인의 채권자가 먼저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그 다음 남는 게 있으면 누구? 채무자 후순위권자. 그럼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얼마 배당받느냐 하면 거의 대부분 뭐다? 0원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치? 그것만 해놓으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동시에 실행했을 때도 누구 거부터 전액 배당? 채무자. 부족한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이렇게 실행한다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대위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OX, X, 그치? 되겠습니까? 채무자 물건을 실행했을 때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 후순위권자에게 돌아오고 채무자 물건 실행했을 때 채무자 후순위권자는 대위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한다. 그 다음에 물상보증이 전액 실행했다. 채무자 물건에서는 누가 먼저 배당받는다? 물상보증인의 후순위권자. 배당받고 남는 게 있으면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남는 게 있으면 채무자. 요거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계약법으로 들어갑니다. 계약법으로 들어가는데. 요건 아까 공동재단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죠. 무슨 법? 계약법. 그 다음에 그 계약법 1번, 그지? 공정성을 잃은 약관은 위험무효? 무효. 이걸 예문적 해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적 해석? 예문적 해석. 그치? 약관에 규정되어 있고 규정이 있고 요 상대방이 뭐 했다더라도 동의했다더라도 일방에게만 불리한 조항은 조항은 위험무효 무효. 그래서 이건 동의가 있었다더라도 무효인 것을 예를 들어놓은 문장이 불가하다고 해서 무슨적 해석? 예문적 해석. 뭐 했다더라도 동의했다더라도 일방에게 뭐 불리한 조항. 일방에게만 불리한 조항은 위험무효 무효. 이걸 무슨적 해석? 예문적 해석.
그 1번은 그 신의성 지뢰와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유효무효? 무효. 이걸 무선적 해석이라 한다? 예문적 해석. 그 다음 2번 무선항변권과 권과 위험부담은 어디에만 적용한다? 쌍무 계약에만 적용한다. 그지? 편무에서는 동시에 위험부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쌍무 계약은 언제나 무선상 유상 쌍유무편 이거 했죠. 그지? 그래서 쌍무는 언제나 유상이지만 유상은 언제나 쌍무는 아니다. 그럼 잘 나온다. 4번 요런 거. 3번, 3번, 그지? 3번. 4번은, 여러분, 자판기 설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됐습니까? 자판기 설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슨 약? 청약. 그 다음에 상품 목록의 배부, 뭐, 광고, 공고, 이런 거 전부 다 청약은 뭐, 유인. 청약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 자판기, 이런 거. 하지만 승낙은 반드시 무슨 인? 특정인. 요 특정인은 누구고? 청약자. 그지? 그 다음에 후. 자, 청약은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에. 그지? 하고 나서 도달 전에 사망하거나 능력 상실은 원칙적으로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람의 중점이 있는 거. 고용 위임 조합. 어디에 중점이 있다? 고용위임조합의 청약에서는 사망하면은 청약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상실. 그 다음에 후 뭐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7번의 청약의 구속력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청약의 무슨 력? 구속력. 그러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승낙기간을 정하는 대화자자의 청약 됐습니까? 하나 더 철회권 유보 청약. 무슨 권 유보 청약? 철회권 유보한 청약은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다. 다시 원칙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이거 청약의 구속력이란다. 그러나 아까 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과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간의 청약과 그 다음 무슨 권 유보? 철회권 유보한 청약은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다. 그걸 철회할 수 있다. 그걸 다른 말로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철회할 수 있다. 줄쳐가지고 아까 몇 개? 세 개는 청약의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 8번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승낙은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아까 1억 청약에 대해서 나는 8천이면 사겠다 하는 승낙이었을 때 말은 뭐라는 말이 붙어 있어도 변경을 가한 승낙은 승낙이라는 말을 붙어 있어도 승낙이다 아니다? 아니고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는 청약을 하는데 그 종전이다. 그지? 종전의 청약을 거절하고 무슨 청약한 거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끊고 청약자가 다시 무슨 K? 오케이. 승낙하지 않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바 이걸 무슨적 불합의? 의식적 불합의. 그럼 의식적 불합의는 서로가 청약과 승낙이 뭐하지 않음을 일치하지 않음을 무슨고 알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갑은 부산에 있는 자신 아파트를 매도하는 걸 청약하고 을은 서울에 있는 갑의 상가를 매수하는 걸로 알고 뭐했다? 승낙. 요걸 무의식적 불합의 그지? 무슨 이몽? 동상이몽. 지금 집이 몇 개 있다? 두 개. 근데 갑은 부산에 있는 자신 아파트를 판다고 청약하고 서울에 있는 어른 어디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됐습니까? 갑은 서울에 있는 갑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걸 알고 승낙했다. 무슨 이몽? 동상이몽. 이걸 무슨적 불합의? 무의식적 불합의. 그지? 8번, 9번은 불합의. 어쨌든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10번 갑니다. 격지자 사이 계약은, 여러분, 격지자 떨어지는 사람 언제 승립합니까? 승낙 발신했을 때. 그 다음에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 끊고 계약은 승립한다. 그러나 승낙 기간이나 상당 기간에 승낙의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청약의 효력은 어떻게 한다? 잃는다. 자, 일단 먼저 계약 승립하고,
언제 계약 승립? 발신한 때. 그럼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발신 자체는 효력이 없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꼭 기억한다 그거.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있다가 있었다. 발신했을 때 효력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 없다. 발신 효력이 없다. 그걸 무슨 조건이라 한다? 해제 조건.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승낙의 통지가 뭐의 통지가? 승낙의 통지가 승낙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 끊고 그 다음 보통은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습니다. 아까 발신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낙자는 뭐만 입장하면 된다? 발신. 그러면 들어갔을 거니라 믿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데 안 들어갔다. 그때는 누구를 기준한다? 승낙자. 이미 자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갔을 거 믿고 있다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연착됐다. 누가? 청약자 손에 달렸다. 연착 통지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고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그래서 고 어디다 줄 쳐야 되노? 거기는 어디다 줄 치면 제일 좋노? 후 끊고 어느 게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 거기에 핵심 단어지 그지?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한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뭐 없이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연착 통지하여야 하며 청약자가 승낙 연착을의 통지를 하지 뭐한 때 아니한 때는 승낙의 통지는 뭐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럼 뭐 다물고 있으면 언제 계약 발신한 때 계약 승립 맞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문제 풀었을 때 그런 것들이 생각나야 됩니다. 자, 12번 갑니다. 연착된 승낙은 무슨 청약으로 보고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승낙할 수 있고 자 13번 교차청약인데 어디다 동그라미 동일한 내용 하고 뭐 도달 양청약이 무슨 달 도달 되겠습니까? 예. 13번에는 핵심 단어가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양청약이 무슨 달 도달 그 다음 14번은 됐습니까? 14번은 어디에 줄치노? 의사표준이라고 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요거는 의사실현 계약 승립이다. 무슨 실현? 의사실현 계약 승립은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고줄친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이거 의사실현의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제? 무슨 실현의 사실? 의사실현의 사실이 인정되는 때 계약이 승립하는데 이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 의사실현 계약 승립은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데 우리 저번에 저 짜장면 주문했다 그걸 장부에 뭐 한다? 기재 그걸 어떻게 기재하는 걸 뭐라 그러노 금방? 의사실현의 뭐가 있는데 사실이 있는데 또는 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 사실 같은 말이지 그런 것들 빨리빨리 기억해야 된다 그지? 하고 그 다음 14번에서는 이런 청약자가 상대방이 장부에 기재했다는 걸 알 필요는 없다.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않다. 뭐 인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넣으면 OX, X. 그 다음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 한쪽은 잘못. 잘못은 두 개. 악의 또는 뭐 과실.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한쪽은 무슨 뭐 잘못. 잘못은 두 개. 악의 또는 뭐 과실. 상대방 무슨 것? 깨끗. 그럼 상대방은 의무자에게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무슨 배상 청구하는 거? 손해배상. 됐습니까? 계약체의 과실을 이유로 상대방 계약을 유효로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즉 무슨 이익? 실뢰익. 요거. 그럼 이 실뢰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이익을 무슨 이익이라는 말씀다? 이행이익. 실뢰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다른 말로 무슨 이익 범위 안에서? 이행이익 범위 안에서 실뢰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지?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귀책 사유로 한쪽은 잘못 상대방 깨끗 믿었던 무슨 이익? 실뢰익 원시적 불능 전부가 원시적 불능 그러면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 다시 뭐?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 어느 거? 수량 부족 100평이라고 샀는데 몇 평밖에 안 되더라?
90평밖에 안 되더라. 우리 했잖아요. 그지? 이건 무슨 부족? 수량. 그럼 10평은 처음부터 없었지. 수량 부족. 그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그래서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 다시 뭐?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 하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아니라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요는 전부가 원시적 불능, 귀책 사유로. 상대방 무슨 것? 깨끗.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의 이익. 그치? 그럼 여기는 또 안 나와 있지만 판례의 신뢰의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의가 불법행위 승립하는 경우. 무슨 행위가 승립하는 경우? 불법행위. 그런 경우도 무슨 이익? 신뢰의 이익. 그 두 개. 그치? 나머지 손해배상 나오면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 그치? 자, 16번 갑니다. 변제. 변제. 채권, 정서, 변제,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변제하면 뭐가 와야 동시행이고? 영수증이 나오든지 반환. 그 두 개만 동시행이다. 그 다음 17번 갑니다. 쌍무계약에서도 당사자 일방은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자기 채무 이행 안 하고도 무슨스럽게 뻔뻔스럽게 청구하면은 상대방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그래서 이행 청구는 자유롭게 한다. 무슨스럽게 뭐 자기 채무 뭐 하지 않아도 청구하면은 상대방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그래서 쌍무계약 당사 일방 이행을 청구할 때 다만 이 경우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뻔뻔스럽게 청구하면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야, 너 이행 안 하면서 청구하냐?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국어.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OX. 오. 그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이행 청구지.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OX. 오. 핵심 단어. 그렇지. 이행 청구는 무슨롭게, 자유롭게, 심지어는 무슨스럽게, 뻔뻔스럽게. 그래서 문장 다음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고. 이행 제공하지 않아도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오. 핵심 단어. 이행 청구는 무슨스럽게, 뻔뻔스럽게, 자유롭게. 그러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하면 그 포인트가 어디에 뭐가 핵심 단어고? 이행 청구지. 이행 청구는 무슨롭게, 자유롭게, 뻔뻔스럽게 청구할 수 있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바보같이 이행하면은 별 문제 없고 상대방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야, 왜 뻔뻔스럽게 청구하냐? 너가 이행하면 나도 이행하겠다라고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잘 나온다. 이행 청구 잘 나온다. 이행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제공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OX. 그렇지. 그런 게 나온다고. 미치겠죠. 아, 이게 잘못하면 멘탈이 막 흔들린다고. 거기에서는 아까 핵심 단어가 무슨 청구다? 이행 청구는 아무 요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7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7번에도 아까 이행 청구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면은 이행을 무슨 절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고. 그럼 자, 다시. 포인트는 이행 청구다. 이행 제공하지 않고 청구할 수 있다. OX. O. 이행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면 상대방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이행 제공하면서 청구하면 상대방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18번. 행사하기 위해서는 끊고. 자, 행사하기 위해서는 무슨 기가 있어야 된다? 변제기. 꼭 기억한다. 그지? 따라서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성금 주기로 되어 있거나 무승금 주기로 되어 있거나 성금이나 아까 중도금 같으면 선이행 의무를 한다. 매수인의 중도금은 청구하더라도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지? 무슨 의무가 있는 당사자? 선이행 없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다. 후이행 의무. 자, 그럼 나는 돈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마스크 처음에 했잖아. 기할 때 내가 돈 먼저 주고 그럼 물건은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내가 선의행 의무자인데 딱 선의행 의무자는 상대방이 야
너 계약대로 돈 먼저 입금하기로 했으니까 입금해라. 그러면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지. 선의행 의무자는 그지? 근데 나중에 후행 선의행 의무자라 하더라도 후행 의무가 나중에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슨 악화? 채무 악화, 현재의 곤란한 사유, 채무 악화, 현재의 곤란, 그 다음 뭐, 후행 의무에 뭐, 가가가가 붙어 있다. 이런 경우는 선의행 의무자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몇 번? 19번. 후행 의무자. 채무 악화, 재산 상태 악화, 곤란을 현재한 사유, 가가가, 가 붙어 있는 경우는 선의행 의무자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원래는 선의행 의무자는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지? 먼저 이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자, 선의행 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금방. 채무 악화, 곤란이 현재한 사유, 가가가가 붙어 있거나 또 하나. 무승기가 도래한 경우, 변제기가 도래, 후행 의무자도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그 다음에 그게 20번. 19, 20번 잘 나온다. 선의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끊고 상대방이 무승기가 도래했다. 변제기 도래가 핵심이지. 이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선의행 의무자도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이때부터 선의행 의무자의 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은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으면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무슨 이행 상태에 있으면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 빠진 자도 자 수령지체 빠져 있어도 동시행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기 위해서는 뭐 어디에다 줄쳐야지? 이행 제공이 없는 한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이행 제공이 중단. 없는 한 동시행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그런가? 이 전부 다 이거 시험 문제 지문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지? 나무는. 뜻을 알아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걸 살짝 틀리게 바꿔서 내기도 한다고. 그 다음에 22번.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게 되면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하는 거. 여러분 요거 잘 낸다. 요거 계약금 주고 중도금을 안 줬다고. 무슨 금을 안 주고? 계약금 중도금을 안 줬다고. 근데 잔금 길이 경과 요거 중요하다. 잔금부터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그러면 매수인이 잔금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 날짜가 지났다고. 그러면 매수인은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언제까지 잔금일까지 지연이자와 그 다음 뭐 잔금과 그 다음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는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상태에 있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온다. 중도금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지문에 잔금 길이 경과 딱 나오면은 딱 줄치고 그 다음부터 양쪽 다 금방 물어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부터 이자 계산 위반이 아니고 이자 계산되지 않는다. 이후부터는. 그럼 어떻게 여기서 동시행 상태 있잖아요. 그럼 무슨 반이 아니다? 그럼 위반에 빠뜨리려면 어떻게 해요? 일방이 먼저 시작해야 그때부터 무슨 지체? 이행 지체. 그럼 매도인도 가만히 있고 매수인도 가만히 있는 경우는 양쪽 다 무슨 반이 아니다? 꼭 기억한다. 그럼 위반되게 만들려면 어느 한쪽이 먼저 뭐 움직이면 이행 제공. 그럼 여기서는 매도인이 무슨 제공? 이행 제공하면 그때부터 매수인은 위반. 요 잔금일 경과하면 중도금 안 준 거 지연이자
이것도 무슨 반이 아니다 지금. 윗반이 아니다. 줄 게 있는 거지 윗반이 아니라고. 누가 매도인이 움직이지 않는 한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22번 그저의 채무자는 이행기 이행하지 않아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양쪽 다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 그럼 위반 되게 하려면 어느 한쪽이 무슨 저 먼저 이행 제공하면 그지. 자, 23번 갑니다. 그럼 이런 만약에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또 요거 요거 중요하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으면 당사자가 잔금 날짜가 지났다는 걸 뭐 하고 있어 또 모르고 있어 또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밝히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아도 이런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연히 무슨이 당연히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야. 그래서 그게 23번의 1번. 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뭐 하지 않아도 밝히지 않아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소송 법원 절차 그 세 개 단원에서는 뭐가 있어야 원용이 있을 때 주장이 있을 때 됐습니까? 소송 법원 절차 나오면은 뭐가 있어야 원용이 있을 때 주장이 있을 때 무슨 소 비로소 상한급부 판결. 그다음에서 만약에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면은 법원은 무슨 판결한다? 상한급부 판결. 자, 그 다음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자, 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완전한 채권입니까? 하자 있는 채권입니까? 하자 있는 채권자가 상계하자라고 자동 채권을 하여 상계할 수 없다. 그걸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채권을 상대방으로 해서 수동 채권에서 상계할 수는 있다. 동자이면은 상계할 수 없다. 변제 영수증,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여러분 임대차 종료 시에 보증금과 목적물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그치? 그 다음에 26번은 의대 통감이 동일성 유지. 무슨 성 유지? 동일성 유지 하면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그럼 전부 다 뭐 채권 양도, 채무인수, 상속, 대위 변제 전부 다 동시행 항변권 살아있다. 근데 동시행 항변권 상실하는 거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슨 게? 경계. 그 다음에 27번 종류물 매매에서는, 자, 종류물 매매에서는 고장났다 고장났다 뭐 났다 고장났다 그걸 여섯 자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거지. 그래서 종류물 매매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은 적용하지 마. 끊고 여러분 종류물 매매에서는 고장났다 뭐 났다 고장났다 하자 담보 책임 물건 고장. 근데 종류물 매매는 언제든지 다른 거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불능 없다. 채무자 잘못으로 불능, 이건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채무자 잘못 없이 무슨 부담? 위험 부담. 그래서 둘 다 이행 불능, 위험 부담 줄치고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잖아요. 불능이 있다. 불능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무슨 물 매매니까? 종류물. 그지? 자, 그 다음 28번 핵심 단어 쌍방울 책임 없는 사이로 위험부담. 양쪽 다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채무자주의. 그 다음 29번 채권자의 귀책 사유 수령지체. 그 두 개 핵심 단어 무슨 자지체? 채권자 귀책 수령지체. 채권자 그걸 채권자 위에다가 뭐 적으면 되노? 매수인. 그 세 개. 귀책은 무슨 자주의가 되어가지고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가 되어가지고 상대방에게 대가 청구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만 청구하고 어쨌든 28, 29 묶어가지고 무슨 죄 위험 부담은 채무자주의든 채권자주의든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손해배상 없다. 그치?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매매에서는 원칙 등기시 예외적으로 등기하기 전에는 뭐 인도시 점유하고 있는 자가 뭐 하고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가 손해를 부담한다. 자, 그러면 계약 후 점유 이전했다. 만약에 수혜로 떠내려가 버렸다. 누가 책임진다? 매수인. 계약 후 등기가 됐다. 떠내려가 버렸다. 누가 책임진다? 매수인. 그치? 맞습니까? 예. 그래서 계약 후 등기됐으면 뭐 된 자? 등기.
등기 안 됐으면 뭐 하고 있는 자가?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지? 그 다음 31번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건 없다. 해제권, 취소권. 그 다음에 또 제3자는 무슨 회복 없다. 원상회복 없다. 다시 제3자는 오직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은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지? 그 다음에 후! 아니, 그 다음에 32번. 제3자의 수익어산 표시는 다시 뭐? 제3자의 수익어산 표시는 어느 거? 권리 발생 요건. 이제 계약하고, 계약이라는 말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제3자가 수익어산 표시한 후! 요약자 나기가 후! 끊고 합의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험결 불이행. 다시 뭐? 험결 불이행을 가지고 취소 해제할 수는 있다. 이런 경우 제3자에게 뭐 수익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불이행, 종된 채무불이행은 뭐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꼭 기억한다. 됐습니까? 무슨 죄 없다?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하는 거. 그 다음 주된 채무불이행은 해제 플러스 손해배상 두 개. 종, 부수적은 몇 개만 있다? 한 개. 무슨 배상만 있다? 손해배상만 있다.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최고를 필요하지 않은 해제 의사 표시는 필요하다. 자 최고 필요 없는 거. 이행불능. 정갱이 지체. 정갱이 지체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 그 다음에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불완전이행. 스스로 불이행을 표시한 경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은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그렇지 명백한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 세 개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적시 그 주로 그 세 개를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여러분 최고를 해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최고해야 되고 최고는 절차적 필수적 요건이고 최고해야 되는데 기간을 짧게 두고 최고하거나 어떻게? 짧게 두고 최고하거나 아무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도 최고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상당 기간이 미달할 때는 최고는 무효가 아니라 상당 기간이 경감으로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 37번 자 해제 의사표시는 조건 기한 붙이지 못한다. 그러나 최고와 동시에 최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제 의사표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제한 거로 한다 하는 아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최고 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 조건한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받아 유효 잘 내는 거죠. 그죠? 자 해제는 도달하면 뭐 하지 못한다. 철회하지 못한다. 근데 도달하여도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해제가 아니고 취소라고 바꿔야겠다. 그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여러 명일 때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경우 끊고 항상 경우 나오면 끊어야지. 그지?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40번 경우 끊고 1인이 소멸한 때 뭐가 소멸한 때? 1인이 소멸한 때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뭐한다? 소멸한다.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 다음 때 끊고 41번. 여러분 집에서 이거 보면은 몇 시간이면 끝나겠노? 에? 뭐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쭉쭉쭉쭉쭉 나가야 돼 이게. 집에서 하면 요거 완. 어? 완 몇 시간? 2시간. 2시간 딱 그렇게 끝내야 된다. 몇 시간 내에? 그렇지. 집에서 만약에 딱 하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서 할 때 오전에 딱 할 때 만약에 또 만약에 집에서 공부한다 하면 10시부터 뭐 할 때까지 점심 먹을 때까지
점심시간 될 때까지 딱 몇 번, 한 번 딱 된다 이렇게 하고 하루 정도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딱 집에서 할 때 만약에 이제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막판에 한 2주 정도 남잖아요. 그지? 딱 하면은 민법 오늘 아침 딱 먹고 시작해서 어떻게 뭐 할 때까지 점심 할 때까지 몇 번 딱 한 번 읽는다. 한 번 쫙 읽고 오후에 딱 무슨 개론 딱 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두 개씩 이렇게 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막판에 하는 거라고. 이걸 하는데 하루 점도로 하는데도 다 못 읽고 이러면 안 된다고. 모른다 무조건 패스. 쭉쭉쭉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갖고 매일 해갖고 이거 한 열 번 읽어봐라. 나중에 훤해진다 이게. 시험장에 오면 비슷한 문장이 나온다고. 어떤 문장이 나온다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비슷한 문장이 나온다고. 오늘 여러분 저하고 한번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 했다고, 이거, 그냥 이거 자기가 읽는 거하고, 여러분 저하고 읽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읽는 걸 한 두 번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 혼자 딱 아까 오는 거. 어? 처음에 할 때는 4시간, 두 번째 할 때는 3시간. 처음에 할 때는 1, 2, 두 개 합쳐가지고, 처음 할 때는 2시간, 2시간 해가지고 몇 시간? 4시간. 두 번째 할 때는 두 개 합쳐서 몇 시간? 3시간. 딱. 3시간. 그 다음, 세 번째 할 때는 몇 시간? 2시간. 계속 2시간 만에 한번 끝내는 거지. 그래갖고 하면은 시험 합격한다. 그러는데 합격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합격 못한다. 한정치산자지. 그 정도 하면 합격한다고. 그게 아까 이걸 두 시간 정도로 자기가 돌파할, 모르는데 이게 쭉쭉쭉 안 되거든. 그럼 만약에 모르는 거 있다 그냥 패스 하면서 다른 게 생각나야 된다고. 그렇게 해갖고 한 열 번 하잖아요. 열 번. 몇 번? 시험 전에 그래갖고 문제 풀어봐라. 다른 거. 아, 그거하고 비슷한 거네. 생각난다고. 근데 그거 안 하고 뭐 해가 시험 합격한다. 아까 이랬죠. 지금 뭐 요즘 가장 하는 게 공정이잖아. 공정. 공정은 아까 정의라고. 정의는 뭐 한 만큼? 노력한 만큼, 한 만큼 얻는 게 정의라고. 근데 하지 않았는데 얻는다. 그건 뭐 불공정이지. 여러분은 했잖아, 지금. 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41번. 여러분, 해제했다. 당사자에 무조건 어떻게? 복귀. 복귀. 근데 이미 제3자가 가가 있는데, 갑을병 가가 있는데, 갑과 을의 계약이 무효, 하자가 이제 해제가 됐다. 그럼 병도 복귀하는 거 안 하는 거? 두 부류. 물권유, 채권유. 제 548조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당사자에서는 언제 복귀? 즉시. 등기가 됐다. 언제 복귀? 즉시.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41번 해제가 된 때 끊고 당사자는 원상의 보호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뭐 하지 못한다? 해야지 못한다. 여기서 보호받는 제3자는 해제. 자, 물권유인데 물권유는 두 개.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 불문. 후 말소 전에 물권유는 뭐? 선의의 물권유. 보대는 이제 해제 의사표시 전에 동그라미. 물권유. 물권유는 물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맞습니까? 예. 그럼 또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한 개 더 있죠. 물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하나 더. 물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권자. 뭐에 대한 가압류? 물건에. 뿐만 아니라 후. 해제 의사 후에는 뭐 전에? 말소 전에 물권,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뭐? 선의의 물권유. 맞습니까? 예. 그렇게 두 분의, 물권유도 두 개로 나온다. 전에 물권유는 뭐를 불문? 선악불문, 악일지라도 유효.
근데 해제 후 말소 전에 물권유는 뭐의 물권유? 선의의 물권유. 그치? 그 다음 42번 돈 돌려줄 때는 무조건 받은 날로부터 동그라미 이 길부터가 아니고 날로부터 그럼 이렇게 원상회복하고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받은 거 있으면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잘못이 있어도 돌려주고 맞습니까? 예. 하는데 이렇게 하고 어느 한쪽에 잘못이 있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한다 아니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지문 곧 법 조문이다 아니한다 하는 말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요 원상회복과 함께 손해배상 이걸 양립주의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무슨 주의 양립주의 그 다음에 44번 해제권 행사가 관하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끊고 경우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행사 이후에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뭐 할 수 있고 체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뭐 받지 못하면 도달주의다 뭐 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그 다음에 45번 해제권자 동그라미 해제권자가 훼손 됐습니까? 해제권자가 무슨 손? 훼손. 고의과실로 뭐? 훼손. 한 경우 훼손, 가공, 개조.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 해제권자의 고의과실로. 훼손, 개조, 가공해버렸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하면 해지. 계속적 계약은 무슨 지? 해진데. 계속적 계약일지라도 무슨 착수 전에는 이행 착수 전에는 무슨 제 해제 우리 했죠 살다가 이사 나오는 거 해지 그럼 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 체결했는데 누가 안 비워주더라 임대인 그래서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걸 무슨 제 해제 그치 그런 거 항상 하면 이 지문만 생각나면 안 되고 지문 이면에 있는 것도 자꾸만 생각나야 된다고 아까 읽으면서 그 다음에 아까 좀 만약에 월세가 10만 원인데 3개월 연체했다. 그래서 임대인이 무슨 지? 해지했다. 해지하면은 임대차는 뭐하고? 소멸하고 밀려있는 차임 그걸 개개의 채무로 한다. 그러면 아까 임대차는 기본적 계약은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밀려있는 차임 아까 얼마? 3개월 거 하면 얼마? 30만 원은 뭐 되지 않은 한 이행되지 않은 한 소멸하지 않는다. 그걸 계속적 채무관계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개개의 채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는 소멸하여도 거기에 문장에서 찾아라. 거기에서는 뭐는 소멸하여도 기본적 법률관계는 소멸하여도 임대차는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그걸 기본적 법률관계는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아까 밀려있는 차임을 어떻게 한다? 계속적 채무, 이미 발생하고 있는 개개의 채무. 30만 원은 뭐 되지 않은 한? 이행되지 않은 한? 뭐는 소멸하여도? 기본적 법률 관계는 소멸. 아까 무슨 차는 소멸? 임대차는 소멸. 그거 꼭 기억한다. 잘 나오는 지문이다, 그거. 그 다음 계약각칙 매매 매매는 낙선계약이고 무슨 K 그 다음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도 매매 목적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재산권은 현존하여 하는 건 아니고 장래에서 승립될 재산권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목적물 대금 다시 뭐 목적물 대금 체결 당시에 동그라미 뭐 당시에 체결 당시에 없고 언제 사후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 잘 나오는 지문이다 가로 2번 뭐가 중요하다 체결 당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 없고 뭐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방법과 기준 그 다음에 매매는 반드시 매수인은 금전 뭐라는 단어가 들어갔노? 금 돈이어야 된다
그럼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이나 권리 이전하면 그건 뭐다? 교환. 그 다음에 매매의 일반 예약은 주어 예약 권리자가 매매 완결을 의사표시. 자, 요거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된다. 별도 다른 거 필요 없고 완결을 의사표시가 있으면 매매 효력이 어떻게 한다?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우리 계약금에서 아무런 말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 계약금은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그 계약서에 윗반 채무불이행 시 100, 매수인이 윗반 채무불이행 시 몰취 하면 그건 무슨 금? 위약금. 그런 말 없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면 무슨 금으로 추정한다? 해약금. 따라서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해약금일 때는 이행 착수 전까지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해지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여러분 해약금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롭게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그렇지. 그거 계약금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여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에 해지할 수 있는 시기는 무슨 착수하기 때까지? 이행 착수할 때까지고 따라서 중도금을 제공하거나 지급하고 나면은 무슨 없게는 안 된다. 자유롭게 계약금에 대한 해제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 윗반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하고 무슨 배상이 있다? 손해배상이 있다. 아까 해약금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아까 저 윗반 채무불이행 해야 무슨 금? 위약금. 그래서 7번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핵심 단어는 뭐? 없는 이상 손해배상 예정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매매에 있어서 됐습니까? 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매도인은 무슨 것? 깨끗과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소유권 이전이 이미 격려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이 말소되어 있지 않은 한 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 교부와 대금 지급은 무슨 이행? 동시행. 후! 뭐? 후!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특별한 말이 딱 읽으면서 여러분 과실은 목적물을 뭐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인도 전 하면 누구? 매도인. 근데 자 딱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과실수지권이 있는데 대금을 무슨 납? 완납. 매수인이 대금을 취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취급하였음 하면 이건 뭐? 누구? 매수인. 누가 점유하고 있어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그래서 매도인은 과실을 취득보다 만약에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과실 취득해서 이전 해줘야 할 뭐가?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이런 담보 책임은 여러분 담보 책임은 돈 전부 다 줬다 매수인. 그럼 매수인은 무슨 벽? 완벽. 무슨 벽? 완벽. 하자가 있다. 누가 책임진다? 매도인. 그럼 자 누가 잘못했노? 매도인.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손해배상 책임진다. 즉 매수인이 청구하기 위해서는 뭐라야? 선의라야. 뭐라야? 선의일 때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알고 있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요 담보 책임에서 제가 저 천일생 특허 있잖아요. 매수인이 선이다 무조건 물을 수 있다. 맞잖아요.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매수인이 선일 때는 전부 하면 해제 손해배상, 일부 대금 감액 손해배상, 수량 부족 대금 감액 손해배상. 누가? 조건. 아까 매수인이 뭐일 때? 선일 때는 다 된다. 됐습니까? 예. 네. 근데 매수인이 악일 때도 되는 거. 그렇지. 부부실행. 고. 그래서 매수인이 알았다. 그걸 가야 된다고. 매수인이 알았을 때도 되는 것. 전부 타인의 권리 해제. 일부 타인의 권리 대금 감액. 그 다음에 뭐 실행. 저당권 실행. 전세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 실행해서 소유권 상실했을 때는 매수인이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해제하고 아까 실행했을 때는 특히 실행했을 때는 심지어는 무슨 배상까지 있다. 손해 뭐일지라도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천일생 특허 어느 거? 부부 실행. 그렇지. 그래서 10번 담보 책임은 법정이자 무슨 과실이다? 무과실. 무엇 때문에 하자가 발생했건 간에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빨리 매도인.
종류물 매매에서도 종류물 매매에서는 고장 났을 때 아까 뭐 했을 때 고장 그걸 하자 담보 책임 이렇게 하죠. 그지? 자, 갑니다. 11번. 전부가 속하여 매수인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끊고 눈으로 쭉 읽어야 됩니다. 끊는다. 어디에 끊고? 경우 끊고 매도인은 제척 기간은 없는 담보. 자, 제척 기간 제한 없는 거 전부와 실행. 맞습니까? 예. 이럴 때 선인 경우는 무조건 못 받으니까 무슨 죄? 해제 플러스 손해. 악일 때는 무슨 죄만? 해제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악일지라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때문에 매수인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끊고 선의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대금 감액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선인 경우는 근데 자 일부 못 받아가 목적 달성 불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잔존 부분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사정이 있는 때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경우는 선인 경우에만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악인 경우는 해제 안 되고 악인 경우는 무슨 감액만 대금 감액만 하고 무슨 배상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럼 그 부부 실행은 악일 때 되면 거꾸로 부부 실행 빼고 다섯 개 중에 두 개 수량 부족 용익 적은 악일 때 아예 담보 책임 없다.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선의를 가지고 낸다 악의를 가지고 낸다. 그렇지. 꼭 기억한다. 그러면 그 담보 책임 나오면 이 서비스다. 이게 막 어떤 데 막 이상하게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럼 수량 부족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 부족이나 일부 멸실에 한 담보 책임에서는 악의 매수는 아예 물을 수 없고 용익도 마찬가지죠. 선의의 매수인의 하라여 선의면은 무조건 무슨 배상 있고 손해배상 있고 예외적으로 목적이 불가능할 때는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15번 전세권 저당권.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전세권이 저당권하고 같이 넣으면 실행이고 전세권 혼자만 넣으면 용익이다. 되겠습니까? 예. 전세권 저당권에 의한 제한은 담보권 제한은 그럼 요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거는 실행해서 소유권은 무슨 실행했을 때 그렇다. 그럼 만약에 요거는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실행해서 소유권 상실했을 때 매수인은 똑같다. 유일하게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손해배상 있다 없다? 있다. 선의 악이 똑같다. 그럼 둘 다 선의뿐만 아니라 악일지라도 악일 때도 무슨 죄 해제 플러스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 16번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그 저당권 가등기 다시 무슨 건 저당권 가등기 그 자체만 가지고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여기까지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다섯 개 그지?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알죠? 전부 일부 수량 부족 용익적 담보적 맞습니까? 꼭 기억해야 되죠? 악일지라도 매수인이 악일지라도 물을 수 있는 건 뭐 부부 실행 그건 선임이면 무조건 된다 그지? 그런 거고 자 그 다음 17번 갑니다. 물건 하자 무슨 하자? 물건 하자. 자 물건 하자 이건 고장 났다 이렇게 아까 특정물 불특정물 불특정물 종류물일 때도 아까 좀 종류물에서는 불특정물에서는 아까 불능은 있다 없다 없대 했잖아요. 단지 이제 고장 났을 때 담보 책임은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담보 책임 묻기에서는 고장 났을 때 담보 책임 묻기에서는 매수인의 조건이 엄격하다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 하고 이런 경우 하자 발견일로부터 몇 월? 6월. 아까 권리는 아까 몇 년? 1년. 맞습니까? 고장 났을 때는 발견한 선의 및 무과실이니까 발견한 날로부터 몇 월? 6월. 그 다음에 이 물건 하자 담보 책임은 경매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락 받았는데 가보니까 내 기둥은 서 있는데 내려앉기 일보 직전이다. 담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묻는다. 자, 그 다음 19번 갑니다. 환매. 부동산, 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무채장권도 환매 목적물이 될 수 있고 환매에서는 여러분 자, 고개 들고 환매에서 취한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시에 하고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거 잘 낸다. 됐습니까? 예. 계약과 무슨 시에? 동시에.
한매 특약을 한 때 한매 본인을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한 때도 제3자에게 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매 대금 플러스 비용인데 요거는 특약한데 특약도 무제한적으로 가격에 대해서는 특약 가능한데 무제한적으로 특약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됐습니까? 원래는 이건 가격은 매매 대금 플러스 뭐 비용. 이거 특약하더라도 뭐를 합산한 금액?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무제한적으로 특약 못한다. 그 다음에 기간은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몇 년? 3년. 약정에 이보다 넘을 때는 5년, 3년으로 단축하고 정했을 때는 다시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환매에서는 자 여러분 물건은 누가 가지고 있노? 매수인. 돈은 누가 가지고 있노? 매도인. 그럼 나중에 다시 사올 때 매수인은 사용료, 과실. 매도인은 돈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자. 서로 뭐 한 거로 본다? 상계. 그래서 뭐 사용료 내라, 이자 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목적물의 과실. 이거는 누구의 과실? 과실 나오면 사용료. 누구의 사용료? 매수인. 돈. 돈은, 돈에 대한 이자는 누구? 매도인의 이자는 뭐한 거로 본다? 상계하는 거. 자, 24번 임대차 잠깐 쉬었다가.